반가워요. 황실연금술사 샨디라고 합니다. 발렌시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황실연금술사 샨디라. 자네는 제법 명성을 떨친 모험가가.
안녕하세요. 지니퍼라고 해요. 야! 나는 거인 자리에서 태어나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오. 점성술이에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바로. 촤. 사막 여행을 하는데 낙타 한 필 없는 건 아니겠죠? 코끼리는 전투병기로 쓸만합니다. 물론 낙타도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죠. 사막 여행을 하는데 낙타 한 필 없는 건 아니겠죠? 낙타는 지구력이 좋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제 낙타 이름은 질겅질겅입니다. 이외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오. 오늘 만지고 싶다면 노력을 하시오, 노력을. 사막 여행을 하는데 낙타 한 필 없는 건 아니겠죠? 나는 거인 자리에서 태어나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오. 점성술이에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먹고 싶은 쿠키를 참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마법 양탕자와 모래 항아리다. 이건 분명 어딘가에 실종한 거야. 기회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오. 엄만큼 쓰시오. 쓸쓸해지지 않는 길이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막 여행을 하는데 낙타 한 필 없는 건 아니겠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야! 어떻게 찾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내게 고대어를. 기회는 마냥 기다리. 반가워요. 황실연금술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사막 여행을 하는데 낙타 한 필 없는 건 아니겠죠? 사막을 횡단하려면 말보다 낙타가 적합합니다. 평생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남편 옆에서 창고를 지키는 것뿐이었지.
시간은 늘 손에 쥔 모래같이 새어나가지. 맞아? 테스트 다시 돌자. 아, 유품에서 광 나오는 걸 처음 봤네. 대박인데? 와, 그것까지 봤는데. 아, 켄타까지 봤었는데. 야. 야, 어디 가야 되더라, 이거? 발렌시아 사냥이네? 아시죠?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아요? 다 들어와서 내 차인데 오면 돼. 꿈을 내려가서 또 터널 하나 더 있잖아. 공간이 하나 더 있잖아. 거기 네. 내려가서 전 옆에 있었으면. 아마 퀘스트는 좀 짜증나는 게 그거 내비가 안 찍히니까 외워야 돼. 누가 아드나이트를 끄고 왔는데? 아, 저 새끼 유쿠툼 됐어. 아, 씨. 오늘 10억 날렸는데, 유쿠툼. 아. 아, 빡치네, 진짜. 진짜 이거 유쿠툼, 쿠툼이 누베르보다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아. 아. 야, 더 빡치게 뭔 줄 알았는데, 유누베르랑 유쿠툼이랑 동시에 그거 돌려깎게 해갖고, 누베르까지 광이야. 야. 이번에 저 이후 한 게 진짜 20억 들었나봐요. 와, 어디? 진짜 오지게. 내가 쓸게. 아, 씨, 대시지. 아프다, 이거. 아, 예? 와, 소리 울리는 거 봐. 아, 게임 잘 안 들어. 무지로 가자. 아, 무시. 다시 돌아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출구가 여기 세 개인데, 출구가 제일 빠르죠. 어, 안 보여. 뭐야? 야, 타니스 안 하면 하나도 안 보이네. 올라가는 방법 가르쳐줄까? 여기서 점프해.
내가 15번 보여줄게. 어, 거기서 옆으로 점프. 계단을 향해 점프. 아. 배신 점프 해야 돼요? 아니, 나도 한 번 성공했었거든? 그때는 지금 뭐냐, 저기 누가 발렌시아 성공 장가라가지고 여기로 해서 들어갈 수 밖에 없었거든.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성문을 잠글 수도 있어? 응. 몰라, 누가 장가가지고. 봐봐, 장군은 스위치. 아, 무슨 가버려. 아, 그렇게 잠글 수가 있어요? 잠글 수 있어. 맞아요. 완료됐어? 완료됐지. 네, 완료됐어. 언제 먹었지 이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그 위치로 하는 건가 이제? 아직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어, 레이더 보이지? 맵에서 아홉 개. 발렌시아 성 발렌시아 수도 기준 아홉 시간. 아. 좀 거기 가는 중이에요? 아, 나 지금 가고 있어. 거기서 가는 중이야? 레이더를 보고 따라가야지. 오늘도 발렌시아 일일캐 할 거예요? 아, 그건 일일캐 아니야. 그러니까 발렌시아 성 안에 있는. 아, 그러니까 일일캐가 아니라서 없을걸 이제? 안 뜰걸? 아 끝났어요 어제 한 거는? 어, 어제 한 번 한 거야. 일일캐는 그러니까 공원도를 계속 얻을 수 있는 집은 작잖아 양이. 그건 이제 한 번만 하는 대신 양이 많아.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 한번 하자 이걸. 잘했네 어제. 개꿀이야. 아,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거. 그 허룻을 갈아가지고 크론을 얻는 거. 아. 그렇게 하면 싸던데? 110만 원 정도던데? 120? 하나에?
저는 그냥 골드를 사가지고. 어, 상당이다. 이거 부수면은 카우 되는 건가? 이거 졸라 쎄. 조심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카오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 상당 공격하면은 카오가 되는 게 아니고 쟤네를 죽이면 카오가 돼. 근데 쟤네들 못 죽여. 그러니까 쟤네들은 어떤 용도냐면은 우리가 일반 플레이어를 킬을 하잖아. 사막에서 킬을 네. 하면 카오가 돼. 카오가 되면 이제 쟤네들한테 가서 죽는 거야. 그래서 물쿤을 가는 거야. 쟤는 졸라 세고 아파서 잡을 수,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카오가 되는데 잡기 전에 죽는 거야. 약간 마을의 경비원 같은 느낌. 어, 그렇지. 졸라 약해 보이는데 졸라 아파. 여기서 바로 삽하면 바로 나오거든. 그 포인트에서 최대한 가까이 파야 돼. 이 옛날에 그 암 걸리던 그 캐였나? 안 걸리는 캐는 이거 다음. 그리고 순례자의 성소 금식 드릴 거야. 오케이. 혹시 안 나왔어. 나왔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달랜으로? 금식으로. 야, 레이드 못 따라갈게. 알라는 아무 음식이나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알림의 뜻입니다. 음식은 가장 중요한 계율입니다. 빛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깨지는 거겠지? 하루의 소개인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믿어준다.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내게 고대어를 배우고 싶은 건가? 다음은 순례자의 성도 금식. 오케이.
이걸 북쪽으로 나왔어. 뭐 이리로 가면 안 돼요? 아니 아니 내가 잘못했어. 이건 맞아. 가는데 촤. 다시 아파하래요? 아니 아니 조바디야. 뭐 위치 알지? 야 오케이 왜 지킨 거? 5시 방향 있는데 왜 옆에 있냐? 네. 어? 어떻게 깨는 거지? 그러니까 5시 방향 있는 자리를 가면 조바디가 있거든. 그거 하면 되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그거야. 그냥 공원당만 할 거면 그걸 놔둬놓으면 네가 깨면 되는 거고. 귀찮은 안 해도 원도 수치도 나고 그래서 안 해야 형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냥. 그니까 발렌시아 기준 다 7시 방향이거든. 눈똥 끼울리는 시킨다 이거지. 더 심해질걸 나중에. 옛날에 진짜 이거 낙타타고 어떻게 깼지? 그때 막 다 같이 해서 막 거의 하루 종일 하지 않았나? 이것 막. 어, 그때는, 근데, 그때는 포르크 석시 저게 엄청 문제였어. 그러니까, 전 캐스트에서 포르크 석시를 가서 열쇠 만드는 거 있잖아. 그리고 열쇠 만드는 게 엄청 오래 걸려. 두 개로 해봐서 알겠지. 원래는 포르크 석실에서 우리가 그 열쇠 아트라시아 창 바로 조합했잖아. 그 저 초승달 신전에서. 네. 그거를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돼. 포르크 석실까지. 야.
해안이라는 데가 있었어? 어, 나 지나쳐버려. 와, 그 쭉 일직선을 보면 레이더 있거든? 거기에 멈추면 돼. 오케이. 아, 기억난다, 이거. 내 바람 터지는. 이놈 새끼. 그냥 파면 돼? 어? I'm lost. 쿵쿵인가? 아니지. 나이스,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 봐. 어? 여기, 여기 있나 볼래? 어디지? 옛날에 그 연병을 떨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려고. 뭐야, 씨. 이상한 게 나왔네. 에헤, 인벤 들어가야 되나? 죽나네. 친구? 야, 나왔어. 아, 그래, 여기 맞는데. 아. 이거 퀘스트 도망간 조바디 있어 아직? 어떤 거요? 도망간 조바디 찾기 퀘스트 다른 거. 아, 다른 거 두 개 다 있긴 해요. 완료고 가자.
계속 완료하고만. 바로 반드시 간다. 나머지 한 게임 포기해. 오케이. 헬로 오아시스 밑에라 가지고 까다로. 그거 아직 그거 있어? 뭐가? 아야레 순종하라 완료되어 있지. 아야레고요? 그게 있어요. 아, 그거 계속 놔둬놔. 아, 또 가서 가야 되겠다. 하는 길이 좀 그려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어떻게 하는 거지? 너 이제 타타를 알지? 아까 그 아, 타타를 훔쳐야 되나 여기서? 어, 걔한테 훔쳐야 돼. 참아. 여기 좀 날려고 하는데 옛날 거. 인사를 해보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아, 라밤. 아. 호수 감옥 열쇠 이거 아닌가? 맞아. 아, 그거 하고 이제 그 상자랑 상자 옆에 놔둬가지고. 아, 조합이네. 아, 그럼 조합돼야 돼. 오케이. 깨어있는 자는 늘 왕을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라밤한테 가는 건가 이거? 평생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 나 역시 왜 이렇게 아름다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되겠다. 지금 작살나네 이거 혹시? 어. 여기 올 때 일부러 기운 좀 팍팍 채워서 아니면 기운 물려 좀 사오던가. 어떻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어 저기 가라지로 가야 돼. 네 가라지를 갈 때 네 위로 타지 말고 순례자의 성소로 가야 돼. 어 순례자의 성소 숭주
네비 때나 어, 거기서 퀘스트 완료하고 가는 게 더 빨라. 오케이. 빠르진 않겠다. 아마 그니까 낙타를 탔을 경우는 이게 더 빠르던데. 말은 잘 모르겠네. 말은 느리겠네. 아, 말을 점프 안 되네. 아, 이런. 순종이란 알림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것. 순종의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지. 환상만의 정가가 답이라고 그러네. 어, 답이라고? 아. 교물 원투에 하는 사람 있어? 10번에 뜨겠지, 이제 다시 10번. 25트 안에 못 띄우면 손해네. 어, 맞아. 그랬대. 야. 25트구나. 어, 여기가 완료인가? 순례자의 성소 순종이에요? 어, 거기서 하나 완료할 거 있고. 아, 그래? 어, 그리고 가야지. 성소로 가야 돼. 뭐야,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야? 절제? 이거는 뭐지? 순례자의 성수도 절제, 저건 나중에 하는 거죠? 그거를 네가 결정을 해. 갈 거면은 놔둬놓고, 안 갈 거면 버리. 내 의견은 지금 그걸,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퀘스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에 뒤에 숨겨진 퀘스트 하나 더 있는데, 트라시아 퀘스트라 해가지고. 아, 아니다. 그거 이제 다시, 그거 다시 와야 할까? 어, 넌 했 거 같은데? 그거 떴지. 그, 저, 아크만한테서 그때 그거 떴었잖아. 아크만 사원. 예.
그럼 니는 했겠네. 죽는거야? 아마 거기 다시 갈 일 없겠지. 그래요? 히트리 캐스트 비달 때 빼고는 그냥 지수 해버릴까? 그래도 되고. 난 근데 안 했어. 난 갈리비 있어. 공유했어요? 히트라시아 비슷해요. 같이 가요. 요즘 괜찮은 건수가 없군. 자네가 널 오랜만에 본다. 여기 텐트 안에서 잠시 바꿔 마시겠네. 모래관은 약 8천 원 정도. 얘네 잡아야 돼. 지나가면서 다 긁었거든. 아, 쟤 이래서 자기랄까. 지나가면서 다 긁으면 다 죽어. 저 세상이 딸기. 아니. 저 세상 이거 하나 갈게. 막 한 명. 다 나왔어? 아니요, 기계가 안 나왔어. 소통 수하고 약탈자 각오했어. 먹잖아. 그거 누가 해봤어? 아, 형이 방장인 것 같은데? 아, 맞네. 그랬나봐요. 나 몇 개 마시면 존나 아픈데. 아, 뭐야. 어, 이거. 안 돼. 어우, 힐, 아이씨. 어, 힐 들어왔어, 힐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이, 캔슬 당했어. 방향을 뚫고. 아. 아, 괜찮아. 이제 피 채울 수 있어. 야, 다 형 먼저 갈게. 와, 좀 잘 뛰었어, 씨. 뒤질 뻔했네, 와, 씨. 한 바퀴로 돌까?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잡아보고. 됐을 거.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사람 될 것 같아.
올라가면 잡을게. 네, 나왔다 나왔다. 아웃? 네. 이런 거 한국도 찾으러 가야 돼. 아, 또 사퍼야 돼. 스트레이 캐스트긴 하다. 보상이 더 많아야 돼요. 요즘 괜찮은 건수가 없고. 한금 중앙 어디서 보는 거죠? 그 발리시 밑에까지 가야 돼. 가는 길에 절제 떴네? 절제 갔다 가줄게. 아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아래 좀 들어가야 되나? 내 나침판 있어. 결론이 나왔는데, 아, 그 컴퓨터 그 결론 나왔는데 3900X 아니면 방송 안 돼. 결론 나왔어. 방송 안 돼.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 세팅을 하려면 안 돼. 여기서 좀 약간 뭐 이렇게 그 뭐지 타협 같은 거 많이 해야 되겠다. 아는 저 뭐냐 회사 동료가 아이젠 3800X를 샀어. 그래서 그 내 그래픽카드 1080Ti 떼가지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직접 한번 원커만 돌려봤거든? 안. 발열이 너무 심. 그리고 쓰고 트림이 너무 심하야. 방송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는 엄청난 3600도 괜찮아. 3600으로 돌려봤어. 아 그니까 그러니까 검사 리마스터만 돌려봤거든? 모노는 못 돌려보고. 네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3800은 좀 문제 있어. 나 좀 타협 옵션 타협 많이 리마로 못 돌려. 방송 안 키는데도? 방송? 방송 키면 안 키면은 그냥 가정하야. 방송 안 키면 3600도 되겠던데? 안정적이에요? 3600도 프레임 잘 나오더라. 1080Ti 달아주니까. 언제 다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까 저 코디한테 물어봤거든. 코디가 2060에 3600X란 말이야. 쟤는 램 오버 하나도 안 했어. 튜닝 하나도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780 나온다고. 프레임 780 나온대.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뭐 2세대도 상관없겠나라는 생각을 했어. 네, 이제. 방송 안 돌릴 거면은. 아, 그니까 3700X는 돌릴 수 있는데 리마로 못 돌려. 이건 확실히. 지금 거기 가는 거죠? 절제자, 절제. 절제 들렸다 갈 거야. 저기 앞에 보이는 거 저거구나. 아일란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 절제로 끝맺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는 거지? 아, 천막도 없는데. 가는 길에 분배도 들릴 거야. 오케이. 가는 길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 다른 것들은 최소한의 그런 게 있긴 한데.
약간 죽거지 같은 느낌? 아 네. 맞아. 물질을 끌어 두 손이 무거운 자 죽은 뒤 낙원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이오이다.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막에 있는 모든 곳을 다 돌아보게 하는 거구나, 퀘스트로. 뭐야, 퀘스트로 동선이 좀 바뀌었는데? 응? 아는 길은 떠네? 아는 길 또 있으니까 가자. 어? 원래 아니던데? 동선 좀 수정했나 보네. 어, 그런가 보네. 원래 이 동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여, 이거, 분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니까, 원래는 저기 뭐냐. 수종 갔다가, 절제 갔다가, 바로 순결로 갔다가 끝낸 것 같아. 순결로 갔다가 뒤로 가는 동선이었거든. 예, 그게 없어졌네. 아, 그리고, 뭐냐, 아, 그, 1700K는 좀 아이들 안 해보일까? 발열을 아예 못 잡아요? 발열도 발열인데 그 이제 그 인텔 킥싱크 그걸 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일본 별로 발전이 없었어? 별로 발전이 없어. 4700K 그거 그걸 쓰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킥싱크를. 근데 그거 그니까 그거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쓰냐면은 어도브 프리미어 프로 그런 거 쓰시는 분이 키싱크랑 이제 하드웨어 CPU랑 같이 동시가속이 돼. 네. 속도 엄청 빨라진단 말이야. 그 때문에 쓰는 사람이 몇 개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언제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알림을 받들어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그래픽 카드가 대부분 저 뭐냐 지포스 이런 게 아니고 쿼드로 파이어프로 이런 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그래픽카드 꼽아봐야 돼. 어. 1080 Ti 들고 와. 1080 Ti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여기 꼽고 저기 꼽고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쿼드면 네 개를 박는 거예요? 아니 쿼드로 쿼드로 아예 제품이 다 누가 있는 거 같은데 TI야구나 나도 TI 박혀있는 애야? 어. 아예 그냥 저거 그건 이제 그래픽 전문가예요. 그럼 게임에서는 아예 힘을 못 쓰는데 온리 작업용이야? 그 걔네들은 웃긴 게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일반 게임용 그래픽 카드는 그 모니터 연결하는 포트 있잖아. 네. 그것도 없어. 아 여기서. 이렇게 상황을 이쪽을 바라보고. 아닐 수도 있어. 아따 하나 나왔다. 응. 계속 파면 돼요? 하나 나온 데서? 어 하나 나온 데 계속 파면 돼. 5개 나와. 왜 안 파? 아니, 현장에 꽉차가지고. 어, 뭐야. 아이씨, 안 나온다. 이거 끊겨서 그런가.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 중간에 좀 안 나올 수 있어. 그럼 간다. 나이스, 됐어. 만들어 놨어. 아. 끝인가? 5개 끝. 근데 드라마 끝이에요?
학생을 오실 거예요? 아, 이번에 일반 둘라고. 게임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뭔가 너무 빡센가? 개발자가 되는 건가? 아, 개발자 되면 안 돼. 게임 페인 된다. 개발자 하면은 외국계 콘솔로 가요. 아, 우리나라는 안 되고. 외국계로 가야지. 아, 그래, 이런 거 이제 아래 하자 말가지, 야. 같은 게 끝났다.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걸 갖고 싶다면 싶나? 두 손을 내 부지런히 내가 움직이면 여기 된다. 아프하루 놈이 보낸 거냐? 용건만 말해라. 아, 맞다. 해라이패스.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다가 일주일 정도 지났나. 완전 범죄실. 얘한테 훔치는 건가? 아빠한테? 아이씨, 기운이 나만 하질 않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아래 하자 먹을 거야.
뭐야 가속이 돼? 어떻게 돼? 한번만에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말 퀘스트 하러 갈 거지. 퀘스트 조금 옮기네. 아, 니 뭐 다 됐을 거야. 그러고 뭐 할 것도 없을 거야. 다들 생기가 돌더라. 당신도 그래 보이네요. 내가 텐 이게 아빠야 되나? 전이구나. 이 마을은 제 고향. 추억까지 붙였는데 만들어져서. 저 퀘스트 봤어요? 자판상이? 어, 저 봤어. 근데 맞아. 아레아자마 향구지기 얘가 아니야? 맞아 맞아. 아, 그거부터 하니? 난 친절한 사람이 못 되지만 그리 참. 나 불러. 아 걱정이네. 어우 모두 빨라. 부터는 내게 많은 걸 가르쳐줘. 무언가는 왠지 멋져요. 아니 멋있어요. 참 다들 겁도 없어요. 무언가는 왠지 멋져요. 아니 멋있어요. 참 다들 겁도 없어요. 히스테리아와 아크만 사람들. 이거 말 말만 걸어도 다 되네. 이거 우리 미리 지식 다 얻어놔서. 아미를 아시나요? 그게 접니다. 개꿀인데? 오도 개 개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있었는데? 여기. 여기. 보상이. 저는 야자수 소년이야. 아, 이 퀘스트는 그거야. 어떤 건 하면은 이제 유황 가는 퀘스트거든? 네. 할 거면 받고 아니면은 받지 말고 밑으로 데려가서. 아래 하자 먹으려고 왕카도가 개 멋있긴 하지 마. 와. 멀어서 짱나. 아, 이거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멀어서 그렇지. 응, 너무 쓰레기야. 드도라예요. 너무 아레아자에 가보셨어요. 우리 마을에선 바다와 사막, 그리고 야자숲까지 모두 느낄 수 있어요. 야자숲 소년은 읽어보셨나요? 우리 마을에서 쓰인 단편이랍니다. 아홉 간지기 미리나 나오지. 네. 나올 거야. 원래 그것도 막 고감도 작업하고 막 졸라 책도 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마을만 오면 다들 생기가 돌더라. 당신도 그래 보이네요. 어 잠깐만. 야, 야자수 소년 저거 안 했다. 여기 BGM도 나오네? 평화로 온데?
발목해 주지?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게 빠를 거야. 오케이. 암캐? 나 주변에 있고 좀. 나무 캐면 되나? 아니 야자수 적혀있네. 액추 야자수가. 그냥 야자수만 돼? 어. 해서 만나자. 캐고. 오케이. 없는데?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될 거야, 아마 거기서. 여기 있다, 하나 있다. 완료. 됐어 벌써? 응. 아 완료. 갤럽. 어. 갤럽 정리. 와이파이가 안 보여. 갤럽 정리 다? 한 마리 남았어. 완료. 한 마리 남. 켈로를 막고 도룡룡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다도를 이거 밤에 이거 시야 야간 모드 이거 지금 색깔이 개 이상해가지고 뭔가 했네. 아 누가 잡고 있구나 이거. 일단 완료 인피니트 완료로 가자. 여기 하나 있다. 저도 하나 봤어. 완료. 내려갑시다. 지식이 없네 이거. 아, 저 기억이 잘 안 와서. 우리 마을만 오면 다들 생기가 돌더라. 당신도 그래 보이네요. 아 떡볶이 김밥 떡 튀순 먹고 싶다. 아미를 아시나요? 그게 최고의 조합. 아. 끝인가 이제? 아니, 여자수 소녀 마무리해야지. 에헤. 한번 다음 끝이야. 안 남았어. 잡는 건 이제 없을걸?
저거 이제 가서 완료만 하면 돼가지고 말 타고 가는 게 빠르다. 늙은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 사람이 참 반갑구만. 반갑네. 응? 다시 가야 돼. 그 책 그 호감도 얻어야 했다는 여자 NPC 경험. 아 이거 일진은 그때 우리 해가지고 안 해도 되나? 호감도 잡은 끝났어. 아레아자에 잘 오셨어요. 늙은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 사람이 참 반갑구만. 반갑네. 아 근데 저 인벤토리에 철주와 절대 버리면 안 돼. 이유 알지? 왜요? 여기 있어야 돼? 어, 그거 있어요. 철주와 있어요. 마지막 퀘스트, 맨 마지막에 이제 사막 본캐 마무리할 때 철주와 두 개 필요하거든. 야자숲에 특별히 뭔가 있는 건 아니지만 퀘스트 할 거야? 안 해도 돼. 그거는 브리즈 버리죠 그냥. 그냥 버리고 오 아들만 오케이. 야. 아! 부터는 내게 많은 걸 가르쳐줘.
우와. 바다 냄새도 생선 요리도 난 별로 안 좋아해. 나 왜 우악했는지 알 것 같은데? 나 지금? 단봉! 이건 우리 종족 인사다. 낚시꾼 상카무라 불러줘. 어디 있니? 요새 새벽이 춥더라고요. 진짜? 네. 거기 아직 더워요? 아, 더할 것 같아. 위도는 더 위에인 것 같은데. 해풍 올 때 좀 시원하다. 씨, 아직 완전 개 더워졌어. 할 것. 딱 내 부산에서 찜통더위 날씨. 부터는 내게 많은 걸 가르쳐줘. 나중에 내가 큰일을 할 거라나? 무슨가? 책 봤어? 어?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무언가는 왠지 멋져요. 그 옆에 책 있는 거 있지 않아? 아니 멋있어요. 참 삶으로 다들 별도 없어요. 다큐는 깨진 거 같은데? 다큐했어? 왜 이 퀘스트가 오만함을 경계하라. 야. 네? 하고 세례가 없지? 아 이거는 아니고 이제 끝났어. 이제 없어 여기. 돌아가자. 렌시아 갑시다. 끝? 아 힘들었다. 와 지식이 다 지식이 다 있는데도 사막해만 이틀을 했네 거의. 뭐야 되냐면 무서운 거 가르쳐 줄까? 이만큼 더 해야 이제 이만 가지 다 깰 수 있어. 아 드리건 해봤지? 왜 드리건 깼어? 재밌던데요? 영업시 잘 줘서 재밌더라. 어디야? 검은 사막이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다른 게임은 컨텐츠가 없어서 문제인데. 너무 많은 것도 문제구나 이거. 5만하면 경기 하나 할거야? 할 말도 뭐냐. 봐봐. 방어력 방지 넣어야지. 자네는 와 힘들었다. 명상을 떨친 모험가 같군. 네세루 왕족을 대표하여 자네를 다시 NPC 한테 찾아가야 하나. 어디요? 흑증한테 가봐. 흑증한테. 아 이제 아쿠아라한테 가가지고 니 개 털렸다고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동전 하나 먹고 끝나가는 건가? 근데 철저가 두 개 주는데? 마지막에 이 왕한테 반지 바를 때? 아 이제 두 개 줘? 아이씨. 네 어차피 철저한 필요해. 알티노버 와가지고 모험 일찍 작성할 때 필요해가지고. 하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꿨나 보네. 철주와 주는 데가 여기 어디냐? 저 해적선밖에 없어가지고. 응. 다시 해적선 가가지고 거기서 사냥하고 그 철주와 들고 다시 왔다. 끝났다. 레이지야 끝. 아, 저기 퀘스트 설계하는 사람 진짜. 미쳤다 진짜. 아쿠아론 진짜. 아쿠아론 놈이 보낸 거냐? 시크릿 퀘스트면 이건 장난이지. 이건 좀 매우 양호한 편이지. 와 시크릿 다른 거 다 좋은데 그거 무이크는 좀 에바 같은데. 그죠? 에바 참치. 무이크만 아니면 깼는데. 에바 참치야. 에바 참. 무이크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깰만 하고 깰 의향이 있었는데. 어 난카도 의향 간다. 어? 거기 뭐 있어요? 퀘스트 있잖아. 마음을 열어줄 조기법? 아 있어요. 그거 깨러? 어. 어차피 난카도 통해서 돌아가는 건가? 집에? 그리고 거기서 그냥 옷 돌아가면 돼. 그게 편하더라. 막 다시 올 일 없어. 이 쿤 빼면 뭐. 필라쿠나 유황에 좀 짱 박아가지고 삼행지문 하려고요. 위치 짱 박아놔야 될 것 같아. 아, 거기 좀 표이 별로라구나. 카마실비하러 나갔다. 아, 카마실비하러 나와. 딱 올려가지고 카마실비하지. 카마 실비아 퀘스트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어떤 사이언터가 괜찮아 보이는지 딱 보일게야. 만상 아니면은 로나루스 아니면 로나루스 마크
사망은 나가 미만 잡인 거. 솔직히 저 뭐냐 저기 거기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 파트라 거기. 뭐 왜 사자 가지고 이거 해야 돼? 아니 나 돌아가. 나 그냥 그거 안 해. 그거 끝까지 해봤거든. 별캐 아니야? 별캐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 할까는 반복을 짜 욕한 거요? 잠깐만. 높은 산 꼭대기 예상한 캐스트 있어. 아니 아직 안 받는 것 같은데. 잠깐만. 마법간지기가 뭐 퀘스트 있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마법간지기 여기서 받는 퀘스트가 아니야. 다음번에 나올 때 한번 나오고. 돌아가면 되나 이제? 먼저 돌아가자. 흑염 계곡이랑 사막나가 그거 했어? 그 흑정의 추천을에 눌러봤어? 높은 산 꼴대기 있다.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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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또 하러 갈 거야. 최적화 지렸나? 캐스트 최적화 암덕캐스트 할렌시아 이틀만에 끝내기였다. 가모스인가? 가모스는 가볼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모스 몇 시인데? 11시 45분? 네 가모스는 약간 장거리 캐릭이 좋아. 우상 뭐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걔가 그거잖아. 용살자 뭔 거 아니야? 살짝 뭐 드랍이었나? 살짝 드랍하고 나는 가모스 심장. 비싸요 그거? 그건 잘 모르겠다. 애를 필적 한다고 들었는데. 45인디? 맞지 그래. 어 이게 그거 이게 그거야. 베르 심장. 가기 버전. 어 베르 심장 다른. 가야겠네. 로또가 있었구만. 아야 얘 이건 그거. 그게 아유 그거 가격은 비슷한데 그게 달라. 용도가 다른다. 아 얘네 생활용이. 저거 얘네 방. 어 대충 내 대충 저 대충 보니까 딱 느낌이 오는 게 저걸로 이제 타오르는 세트 만들어. 그래 상위 버전 있잖아. 아 상위 버전 그거 만들 때 들어간 재료 보고 하는 거. 아 이걸로 타오르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 타오르는 만들 수. 대장석 같은 거네. 근데 다시 보자. 개도 왔다니. 조금 가야 되네. 난 용살자 주는 걸 이제 알고 끝났어. 아. 구대기네 하면서. 여기 좀 드뱅크론 안쪽이라 갖고 잘 안 가게 돼. 아기가 좀 까다로워. 제일 빠른 게 그나마 그 작가 뒤편으로 해서 가는 거?
가야 되는 거야? 내비게이션 겁나 이상하게 놓은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거 가 한번 야마카시 해봤는데 아니 없. 연승과는 관계가 좀 빠르긴 할 것 같다. 어이씨. 아니 이거를 한번 쉬는거죠. 말 없는 옥한 금방을 볼 수 있는 거죠. 뭐야? 보적단 소탈. 네, 나와봐. 네. 일단 잡아야 되고. 나 지식 있다. 저거 잡아. 모래무지도 먹어. 이거 와야 돼, 기둥. 지식 있어서. 빨리요. 저만 볼 수 있는 거요? 페네스트리아 채집했지? 아, 그거 캐는 거구나. 이쪽으로. 오케이. 네가 치심할까? 내가 안되네? 아니? 하나 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을 텐데. 아 금방 나오네? 뭐야 채집이 안되네. 채널 이동하자. 3채널로 뭐야? 페네스트리아 채집하기 왜 다시 풀렸어? 망한 것 같은데? 왜? 완료 안 됐어? 예. 네. 보고였나봐. 아래 칠기율을 그래. 어기다니. 난 정말 구제불능. 그래, 뭐, 다시 켜봐. 딴 데 없나? 딴 데랑 없나 보네. 일단 캐자.
아이고, 완료하고 채워놓은 게. 어, 뭐야, 왜 안 깨져? 먹었어? 어. 캤는데 잡초만 나왔거든요? 뭐지, 이거? 어,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체크될걸? 어, 버거 걸린 건가? 나 아까 내가 캐가지고 딱 완료 됐는데. 왜 안 됐지, 그게? 서버핸드 채널 이동해서 그런가? 완료 안 하고? 인벤토리 페네스트리에 들어와 있어? 없어요. 그걸 안 먹고 그 채널 이동했구나. 아, 그래? 근데 왜 이번에 또 캔데 안 나오지? 혼자 모르겠어. 그럴 때는 아이템 획득 중에 그냥 까고 중지타고 그냥 먹어볼까. 아마 도저히 안 어차피. 이 캐슨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 이거 하고 저거 여기 반대쪽으로 좀 가서 해야 돼. 이게 이어져요? 그거야. 모래바람 구조, 모래바람 각성 무기. 아, 어? 받았는데? 아, 각성 무기. 아이씨. 소리가 나네. 난 나의 입체제 맵을 여기서 올리고 있어. 아이씨. 재밌다. 됐다. 됐어? 어, 됐다. 아, 지금 한 번에 안 나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방식 게임. 아, 나 처음 알았어, 이거. 앙카도야, 오스만 찾아가기 나오거든. 아, 다시 또 앙카도야? 아. 태연이 도전해볼까? 잠깐 말 죽는다 하지. 안 됩니까? 어, 내가 해봤어. 안 되다. 어우, 이 높다. 오케이. 높아서. 아니면 몸으로 내려가지고 말 피를 부르던가. 말 피가 없어요. 아, 그럼 그냥 내려와.
아이고, 깜짝이야. 내 친구. 사자의 위치? 결국 싸우는 거 없다, 이게. 아이고, 깜짝이야. 내 친구들이 온 줄 알았네. 촤! 어, 뭐야? 아, 맞다, 여러분. 발렌시아 다시 가지? 에이. 아, 이거 퀘스트를 그때 그거. 사막. 아, 저 넘어가기 전에 했었어야 돼. 깜빡했다. 살짝 루트 오류가 났네. 아. 다음 캐릭이 있으면은 그때 가죠. 란도 가게 안 깨긴 했는데. 발렌시아 갔다 가는 게 나을 거야. 발렌시아 갔다가 발렌시아 가. 네, 발렌시아 가서 아. 완료하고 그냥 이동 걸어놔야겠다. 캐릭터. 아. 저기 모레알 바자로를 해야 돼. 한 번에 못 가요? 아? 한 번에 못 가. 아, 바자레 뭐 있어도 해? 완료? 어, 마지막, 이 캐스트, 그, 보조무기 캐스트랑, 각성무기 캐스트 마지막이 보조, 그래야 바자레 있을 건데. 그, 걔네들이 이제 그거 주고 강화할 때, 그, 기억의 파편 같은 거, 얘네들 무기 전용으로 줘. 그쪽의 얼굴을 계속 보고 싶다. 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야! 일반 이제 다른 캐릭 키울 때 그걸로만 하는 거지.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드시죠. 아, 발렌시아에서 자동차 걸 한 시간이면 걸어네. 가부차 카드네 양밖에 못 가는데? 어? 네. 또 바자르 뭐 퀘스트가 없는데? 있어요? 바자르? 어, 있어.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추천을 내려 가서 그 카탄 각성무기의 맨 마지막 거 봐봐. 이를 만나게 했지. 아. 어, 왜 나 그 카스탄이 없지? 그 카탄 없어? 네. 추천을 내려 없어. 그... 이거는 받았니? 그... 이거는 받았는데. 어. 끝이야, 아, 여러분? 맨 마지막 게 없어? 뒤로 없어? 아, 어? 끝나지 않은 갈등의 땅. 이거 뭔데? 메인이. 오? 아, 메인이 이제 드뱅크는 시작인데? 라인. 유튜브 뱅크론이야. 카마실비 다 했어? 네, 카마실비 다 했어요, 이번. 다행. 그럼 그 카탄이 없어? 나한테 지금?
그 카타는 받았는데 따로 퀘스트가 없는 것 같은데? 추천으로 있다고요? 어, 추천으로. 발렌시아 그 카탄 각성 미디. 오래가라 부족이 바로 밑에. 내가 그 왕자랑 내가 덜한 거 아니야? 봐봐. 아, 있다. 어,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오늘 바자리 아니야? 이거 뭐 가구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 메디아라고 그걸 안 떼서 그런가? 그 전 메인캐를? 메디아 메인캐 안 뗐어? 네. 어허? 어허? 하이튼도 안 뗐어요. 야, 몰라. 하여튼 끝냈어. 모래 바자를 가야 돼. 모래바람 보조구 입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모래바람 이거 받았어요. 이것도 있어. 어쨌든 간에. 알겠다. 어이, 저기 한 번에 못 가냐? 자동이동 걸어놓으면. 너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지? 한 번도 안 했지? 네. 그러면 그 이미리한테 가봐. 그럼 새 퀘스트를 아마 줄 거야. 나도 처음에 안 떴었거든. 아, 어쨌든. 근데 난 딴 캐릭, 딴 캐릭으로 해놔서 이게 뜨는 걸 수도 있어. 바자를 하면 되죠. 응. 우리 바자를 일단 방 가봐봐. 가서 그, 이미리라고, 그 왕자 옆에 있는 애 있잖아. 내가, 걔가 줄, 걔가, 걔가 있거든. 걔한테 가면. 힘들었다. 아. 쟤네 농작물이 아직 자라진 않았구만. 농작물 일꾼을 박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 분종 계량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아니 그러면 재배 경험치가 안 올라가지. 야, 수확물만 나오지. 오케이. 그랬을 때 힘들었구만. 좋은 승부였다. 하루에 1억씩 벌어야 되는데. 아, 고개 안 편해. 와, 아이템 시세가 다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계속 올라. 저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나무 정용 허리띠도. 엄청 옛날 물량 그거 있는데 많이 빠졌네? 광나무라서 그런가?
작가수까지만 넣고 자동이동을 걸어야겠다. 솔직히 이거 받아가지고 레인저 하나 그냥 채워놓은 거. 나도 그래야겠다. 아니 너 유 누벨 있잖아. 야, 보조하고 메인 무기. 근데 내 의견인데 너 진짜 보스만 잡을 생각이면 유 누벨을 팔아가지고 바오 만들고 이거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좋은 걸로 알고 있어. 레인저 까봐야겠다. 나 솔직히 얘를 이제 귀루트 무라카에 대놓고 네. 키를 한번 키워볼까 해가지고 포로드는 캐릭 좀 하나 주씩 키워주고 칩 찍어주고. 나쁘지 않지. 좀 키워봐서 바로 하기 싫어. 저가 너 미스틱 짝퉁이라고 일단 미스틱 똑같아가지고 스타일. 잠깐 이거 완료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요 가야지 700마리 잡는 거. 아 완료만 하고 가야겠다. 근데 아처를 메인 캐로 해가지고 캐릭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캐릭터 워낙 성능 좋아서. 지금은 그래. 어프 될지 모르는 게 감사라서. 그래도 한번 귀족은 거의 귀족인 것 같아. 정말 특별한 일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교육이 계속 귀족이었다 갑자기 떡락한 캐릭터 있잖아. 아드 포인트를 해놓고 갑자기 바뀌면서 위치랑 이제 이렇게 떡락했잖아. 그런가? 아 위치랑 위자드가 원래 사기였던 이유가 힐마다 전부 다 가드랑 가드 슈퍼아머 무적 세 개가 무조건 붙어있었거든. 근데 그게 다 사라져갔잖아 이번에. 그 근데 문제는 PVE한테 너무 치명적으로 돼버려. 쓰다가 캔슬이 엄청 나가네. 그래서 반면에 라리 떡상 있잖아. 그것 때문에 안 좋긴 한데 모르겠어. 별로 야, 정이 많이 안 가요. 아 나도 좀
왕자님 앞입니다.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우린 발렌시아의 정예부대 카탄소스입니다. 반갑소. 발렌시아 왕국 내세를 가해 바르하니라. 아, 네가 봐서 캐릭터.